우리가 아까는 셀로판 튜브를 반투막으로 이용해서 삼투를 관찰해봤잖아요. 네. 이번엔 튜브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가 이 금속 염을 이용해서 반투막을 직접 만들어서 삼투 현상을 이용한 예쁜 정원을 꾸며볼 거예요. 정원이요? 네. 무슨 정원? 바로 이 어항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어항. 네. 먼저 이 증류수랑 이 규산나트륨을 섞어보겠습니다. 오. 유리 같으시나요? 아니, 약간 걸쭉한 느낌이 들어요. 네. 물유리라고 하는 물유리. 규산나트륨이고요. 자, 저도 한번 물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규산나트륨, 물유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물에 우리가 섞었잖아요. 물에 이렇게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녹았네 벌써. 네. 이제 정원을 예쁘게 좀 꾸며볼까요? 여기 있는 돌로. 저는 잔디 깔고 싶은데. 뽑아오시죠. 아, 돌을 넣고 있을 테니. 일단 돌 깔겠습니다. 네. 잔디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요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어항 같네요, 정말. 오. 이제 이 금속염을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질산 니켈과 염화 구리. 저는 황산 아연과 염화재. 네. 일철. 그다음에 염화 코발트. 그래서 넣으면 얘들이 물유리, 규산 나트륨이랑 반응을 해서 앙금을 만들 거예요. 저도 넣어요? 네. 올라오고 있어요? 우와, 박사님 뭐 올라와요. 지금 뭐 올라오고 있어요. 오! 보이세요? 막 지렁이처럼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 미역도 있네. 바닷가에서 스노클링 하는 느낌. 오! 규산나트륨과 야, 규산나트륨. 금속염이 만나서 불용성 규산염을 만들어요. 그게 반투막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투막이 만들어졌다가 삼투현상에 의해서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압력이 세져서 터져요. 와. 그러면 자라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고 또 생기고 터지고 또 생기고 터지고.